새벽지 그 방송 나서 막 그런 그 시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성 비타민. 중성 비타민C라는 건 뭐냐면은 그 우리가 이제 그 미네랄, 칼슘이라든지 나트륨이라든지 칼륨을 섞어서 위가 안 좋은 사람들한테 보통 중성 비타민 먹으면 큰 부작용은 없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먹는데 이거는 보통 하루에 한 알 정도 먹는 거지 뭐 비타민C 고함량 먹는 분들 있잖아요. 뭐 10g 이상 먹는 사람들은 중성 비타민을 먹으면 안 되고 그분들은 반드시 분말 비타민C를 먹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발포 비타민. 발포 비타민이라고 해갖고 뭐 옛날에 그 드라마에 나왔죠. 드라마에서 딱 넣었더니 그리고 쫙 퍼지는 거. 그래서 발포 비타민이 이 좋은 점은 뭐냐면은 먹기가 편하죠. 사실은 맛있고. 근데 발포 비타민은 우리가 그 음료수 대신 먹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이거를 비타민 대신 먹는 건 아니라는 거. 왜 그러냐, 발포를 비타민을 만들 때 나트륨이 들어가요. 사실은. 그래서 영국에서 나온 논문에 하나면 뭐냐면은 그 발포 비타민을 먹었더니 오히려 고혈압 함량, 고혈압 환자 발생률이 더 증가하더라. 맞아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나트륨 함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디서 또 보면은 또 지용성 비타민C 이런 얘기 나와요. 이게 이제 아스코빌 팔메이트산이라는 건데 지용성 비타민C는 말 그대로 이제 화장품에서 피부 흡수를 좋게 해서 만든 거지 실제 우리가 영양제로 먹는 거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 이 그 아스코빌 팔미트산 지용성 비타민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위에서 비타민C하고 팔미트산으로 분해가 돼요. 그래서 실제 들어오는 거는 비타민C, 아스코빈산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데서 누가 이제 그런 얘기도 했다고 이제 환자분들이 저한테 얘기했더라고요. 이걸 뭐 이 비타민C가 체내에 오랫동안 남아있기 때문에 지용성 비타민C를 먹어야 된다. 근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 실제 비타민C는 그 지용성이든 수용성이든 다 수용성이기 때문에 먹는 거, 그리고 함량, 용량이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책에 나온 내용인데 말 그대로 이거를 그 지용성 비타민 만든 거는 이 화장품에서 이 피부 연구에 첨가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었던 거고 실제로는 이거는 경구로도 투여는 가능하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이거는 다 위에서 분해가 돼서 아스코빈산하고 팔미산으로 분비가 되기 때문에 실제 들어오는 거는 비타민C, 수용성 비타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먹고 싶을 때 어떤 거를 먹는 거는 본인한테 맞는 거를 먹으면 돼요. 내가 위가 안 좋은 분들은 당연히 중성 비타민 먹어야 돼요. 그거는 사실은. 그리고 알약 먹기가 편한 사람들은 알약을 먹는 거고, 그리고 말 그대로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추천하는 거는 다 분말 비타민을 추천하는 거고, 그리고 대신 음료수 대신에 이제 다른 거를 먹고 싶다, 그거는 이제 발포 비타민 먹으시면 돼요. 음료수 대신 먹기 때문에. 그 목적에 따라서 내가 어떤 거를 선택할지를 꼭 하면서 이제 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D. 비타민 D는 그 영양제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양제입니다. 이거를 만든 분이 누구냐면은 얘기를 했던 분이 바로 마이클 홀릭 교수예요. 보스턴 의과대학 생리학 교수인데 2007년도에 타임즈가 선정한 10대 과학자 중에 하나고 30년 동안 이제 비타민 D 연구에 매달렸던 분이에요. 저는 이제 2009년도에 라이너스 폴링상 수상할 때 이분을 이제 만났는데요. 이분이 진짜 이분이 고생했기 때문에 비타민 D가 진짜 지금은 어느 연구 결과도 데이터도 나쁘다는 얘기가 없어요. 비타민 D는 꼭 먹어야 된다. 대신 과하게 먹으면 안 돼요. 너무 진짜 잘못 알고 진짜 이 그 몇만 IC 먹는 분들이 계세요. 비타민 D 많이 먹으면 좋다고 생각하고. 근데 비타민 D도 본인한테 맞는 용량만 먹어야지 너무 과하게 먹게 되면 걔가 축적이 돼서 축적이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바로 칼슘이 많아져요. 칼슘이 많아지면 석회화가 돼요. 그래서 신장, 신장, 간 이런 데 석회화가 되고 굳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영양제는 적당한 거를 먹는 게 좋고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몸에 축적이 돼서 최소 한 달에서 3개월 동안 있다가 빠져나가요. 만들어지는 과정은 어떻게 하냐면은 햇빛을 통해서요. 햇빛에서 여기를 피부를 통해서 이제 그 디하이드로 콜레스테롤이 된 다음에 이게 이제 칼시페롤에서 간에서 다시 이제 25로 바뀐 다음에 그 다음에 신장에서 활성용으로 해서 우리 몸에서 이제 작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냐? 가능하면 햇빛에 노출해 주는 게 좋다. 근데 우리나라처럼 북위 35도 이상 지역에서는 11월부터 2월, 3월까지는 햇빛에 노출돼도 충분한 비타민들을 못 만들어요. 이때는 어쩔 수 없이 비타민들을 먹거나 주사를 맞춰줘요. 그리고 3월, 4월부터는 가급적이면 하루에 10분 정도만 햇빛에 노출을 해주세요. 그러면 진짜 이 비타민 D 생성이 많이 된다는 거. 비타민 D의 작용은 크게 이제 네 가지를 얘기 나누는데 첫 번째는
이 칼슘 대사요. 칼슘이 우리 몸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비타민 D가 있어야 돼요. 비타민 D가 있어서 칼빈 D라고 결합을 해야지 칼슘이 제대로 들어와요. 안 그러고 칼슘제만 열심히 먹으면은 좋은 칼슘이 아니라 안 좋은 칼슘이 들어와서 혈관벽에 그냥 축적이 돼서 손상을 시키고 동맥경화증을 유발시킨다는 거죠. 이 제대로 된 과정을 통해서 칼슘이 들어오면 얘가 뼈로 제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없는 상황에서 칼슘이 들어오면 얘는 이 혈관벽에만 축적이 돼서 몸을 망가뜨린다는 거죠. 두 번째는 암이에요. 암세포에는 비타민 D 그 수용체가 있어서 비타민 D가 충분하면 이 수용체가 작동을 해서 암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근데 비타민 D가 부족하기에는 이 수용체가 작동 못하기 때문에 암들이 이제 커질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혈액검사를 해서 정상은 30이고 암환자는 혈중도 50까지 올리라고 그래요. 수치가 낮은 분들은 50까지 올려주는 게 좋고 제일 좋은 수치가 어디냐? 암환자분들은 50에서 70이라고 그래요. 거기가 제일 좋은 수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면역력, 인플루엔자. 요새 독감 많이 돌잖아요. 사실은 신종플루 막 하는데 옛날에 한참 때 신종플루 돌 때 그 국가에서는 이제 보통 많이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은 손발을 깨끗이 씻고 외출이나 뭐 이렇게 마스크 쓰고 그러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외국 같은 경우는 바로 비타민 C하고 비타민 D를 충분히 먹으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게 바로 면역을 올려주기 때문에. 외부의 침입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몸의 면역력을 올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작용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비타민이라고 보기보다는 호르몬이라는 얘기를 더 많이 합니다. 그만큼 이제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요. 골다공증하고 골절환자들 사실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은 내 몸에 이제 칼슘하고 인흡수고 충분할 때 이런 칼슘이나 인흡수가 훨씬 더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뼈가 튼튼이 되는데 페라리 등의 연구에 의하면은 40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이상 유지될 때가 가장 골밀도가 좋아지는 시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병원에 가서 혈액검사 한번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 혈중농도가 충분할 때 근육이 강화되고 하지 기능도 상승해서 낙상민도도 감소하고요. 골절 위험도 떨어지는 걸 보여줬습니다. 제가 2011년도에 이제 압구정동에서 이제 개업을 했을 때 그 할아버지 한 분이 오셨어요. 그때 이제 잠이 안 온다고 TV 방송 보고 오셔가지고 이제 혈액검사 했더니 비타민 D가 10pb 나왔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한테 비타민 D를 주고 이 할아버지가 1년 후에 이제 오셨더라고요. 그동안은 이제 영양제니까 저희 병원에 전화해서 택배로 이제 받으시고 1년 후에 와서 혈액검사하니까 정상이 됐어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1년 동안 뭐가 좋아졌냐 했더니 잠이 잘 왔대요. 그 이유가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전에는 다리가 흔들흔들했대요. 이게 하지불안 증후군이에요. 다리에 쥐도 잘 나고 근육이 약해지니까. 근데 비타민 D를 먹고 나니까 다리에 힘이 생기더래요. 그러면서 그게 없어지니까 잠이 잘 왔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비타민 D 결핍으로 그런 문제가 생겼던 거였죠. 그래서 각각의 이제 영향은 어떻게 어디가 작용을 할지는 참 몰라요. 근데 그 많은 분들이 다리에 쥐가 나오는 게 마그네슘도 원인이 될 수 있고 비타민 D도 원인이 될 수 있고 말 그대로 이제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각각이 달라요. 그럼 이게 어떤 원인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건 사실은 먹어보기 전에 몰라요. 그래서 먹어보고 좋아지면 아 그것 때문에 좋아졌다 이렇게 많이 해요. 우리 보통 이 얘기 있잖아요. 그 마그네슘 결핍할 때 뭐 눈 떨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눈 떨린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마그네슘 결핍 맞아요. 근데 일부는 그거랑 상관없이 생기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마그네슘 먹어보라고 그래요.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아예 병원에 가서 마그네슘 좀 한번 맞아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증세가 싹 없어지면 그럼 100% 이제 마그네슘 결핍인 거죠.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막 열심히 먹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아닌가 보면 또 저것도 한번 해보고 그러다 보면 너무 많은 영양제가 그 사람을 오히려 해롭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그 보게 되면은 골다공증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거. 비타민 D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사실은 식사와 함께 먹는 게 제일 좋은데 그래서 비타민 D는 연질 캡슐 속에 기름 형태로 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그래서 알약 형태의 비타민 D는 흡수율이 별로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거를 먹을 때 밥이랑 같이 먹으면 돼요. 기름을 한 숟가락 먹으면서 먹든지. 그래야만이 흡수가 된다. 통증 증후군. 아픈 사람들 있잖아요. 근육통 특히. 사실은 그 통증학과나 뭐 이런 데서 하잖아요. 그 골다공증이 있다고 해서 통증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비타민 D가 부족한 경우들은 의외로 또 통증이 많아요. 왜 그러냐? 이 근육이 약해지고 뼈가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그래서 이제 연구를 봤더니 그 비타민 D 결핍 환자 중 93%에서 근골격계 통증을 호소하고 그리고 비타민 D 결핍 환자 중 80%가 이 그 허약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비타민 D를 줬더니 이 통증들이 굉장히 많이 없어졌더라. 왜 그러냐? 근육에 힘이 생기면서 사라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 근육이 힘이 없어지면은 통증이나 다양하게 병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비타민 D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 국민의 93%가 비타민 D 결핍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많이 해결해줘도 웬만한 병들이 많은 거를 해결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암 환자도 보면은 결국은 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타민 D가 부족할 때 대장암, 전립선암, 유방암 발생률이 증가하고 비타민 D가 충분했을 때 예방하는 효과가 있더라 하는 거를 벌써 이제 2008년도에 논문으로서 나와 있는 거고요. 당뇨 환자들도 비슷합니다. 결국은 인슐린 분비가 됐을 때 비타민 C가 그 췌장에서 그 인슐린 분비에 관계하는 것처럼 비타민 D도 충분했을 때 이 인슐린이 제대로 분리가 된다는 거죠. 분비가. 그래서 영양제에서 비타민 같은 경우는 사실 꼭 중요한 필요한 영양소들이에요. 근데 혈액검사를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병원에서 혈액검사 할 수 있는 거는 비타민 D하고 뭐 아까 얘기했던 비타민 B군 중에 호머시스틴 일부만이에요. 사실은 나머지 비타민들은 대부분 검사가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비타민 D는 한 번 정도 꼭 검사해 보시고 본인이 부족한 사람들은 꼭 드시는 게 좋습니다. 대사증후군, 우리가 보통 40이 넘어가게 되면 복부 비만, 콜레스테롤, 뭐 중성지방, 고지혈증, 인슐린 저항 이런 것들로 인해서 대사증후군이 생기고 대사증후군이 오는 사람들이 나중에 그 여러 가지 그 질병 때문에 고생 많이 한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럼 대사증후군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중성지방, 탄수화물이라고 요새 많이 얘기하잖아요.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면은 이 중성지방이 빠지면서 결국은 좋아지더라.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또 비타민 D가 결핍이 된 경우에 이 대사증후군 발생이 더 증가하더라는 거예요. BMI가 이제 몸무게거든요. BMI 죄송합니다.비타민 D가 농도가 이제 높은 사람들이 결국은 이 적은 사람에 비해서 대사증후군 발생률이 확실히 줄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한 사람들이 그 마른 사람에 비해서 비타민 D 결핍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결국은 비타민 D가 지용성이라고 했잖아요. 지방세포에 많이 축적이 돼요. 그럼 이 사람은 살을 빼든지 아니면 비타민 D 양을 두 배로 먹든지 해서 혈중 농도를 유지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 할 때 보면은 외국에서 영양제를 보면 다이어트 할 때 영양제 굉장히 많이 줘요. 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그냥 식욕 억제제 먹고 그냥 무조건 살만 빼려고 그래요. 그러면 노화가 빨리 와버리는 거죠. 그리고 요요현상 생기고 더 나빠지고. 그래서 칼로리는 제한하는 건 맞아요. 칼로리를 제한하고 운동을 해야지 살이 빠지는데 대신 비타민과 미네랄은 충분히 먹어줘야 돼요. 그래서 내 몸에 있는 그 지방세포를 대사를 활발히 시켜줘야 돼요. 근데 그것만 안 하고 칼로리만 줄이게 되면 이 지방세포들이 대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만약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노폐물이 있어요. 그 노폐물이 내 몸을 나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이어트 열심히 한 부분은 피부가 이제 오히려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다 그렇습니다. 인플루엔자, 독감 있을 때도 보면은 이게 캔넬 박사가 이제 보고한 자료인데요. 비타민 D를 충분하게 먹었던 사람들은 독감 발생률이 굉장히 적어요. 근데 비타민 D를 충분히 안 먹었던 사람들은 독감 발생률이 많다는 걸 보여준 자료입니다. 다발성 경화증. 이게 경화라고 해갖고 이제 그 이렇게 이제 딱딱하게 변화하는 건데요. 특히 겨울철에 발생률이 증가해요. 그 이유는 바로 비타민 D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비타민 D가 충분하게 되면은 이런 근육이라든지 피부라든지 이런 게 좋아진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울증. 겨울철, 가을, 겨울 때 우울증이 많이 생겨요. 그 이유는 말 그대로 이제 햇빛이 없어서 그렇고 비타민 D가 호르몬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 모든 기분이나 이런 행동들 자체가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겨울철에는 특히 비타민 D를 많이 먹어주거나 필요하면 뭐 주사까지 맞는 게 좋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항암 환자들도 똑같습니다. 항암 치료할 때 외부 활동이 적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이제 비타민 D를 충분히 먹어주는 것을 추천하고 있고요.
그리고 진단은 뭐냐? 좋은 거는 비타민 D는 혈액 검사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혈액 검사를 꼭 해야 되고, 그리고서 부족한 사람들한테는 비타민 D를 충분히 먹어주는 게 좋겠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비타민 D는 그 혈액 검사 수치 아니면 질병에 따라서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게 좋다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지하는 게 좋겠다고 되었고, 그리고 이 100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이상 되는 경우들은 그 칼슘이 우리 몸에 축적돼서 석회화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절대 여기를 넘어가는 경우는 없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초창기에 그 카페에서 오신 분들이 의외로 또 비타민들을 열심히 먹으셔서 진짜 혈액검사해 보니까 100이 넘어가는 분들이 많았어요. 사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냥 먹는 게 좋다고 해서 무조건 먹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 있습니다. 특히 지용성 비타민은 그렇고, 요새 또 이제 많이 되는 게 이제 그 셀레늄도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 브라질러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보니까 또 그런 분들이 또 혈액검사상에서 이 정상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들이 또 의외로 많아요. 근데 셀레늄 같은 경우는 높게 나오면은 이 피부가 갈라지고요,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이게 또 그 이빨이 약해져요. 면역에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긴 하지만은 적절하게 먹는 거지 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작용으로 해서 이 비타민 D 부작용 뭐냐, 고칼슘혈증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끊으면은 좋아지기 때문에 그 하루에 만화유 이상은 먹지 말라고 돼 있고, 이 천하유당 10나노그램 퍼 밀리터 이상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 10이다 그러면은 목표를 50에 맞추고 싶다 그럼 4천하유 정도 먹으면은 그 정도 수치라고 하면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 혈액검사는 보통 10에서 20 정도 나와요. 그러면은 정상이 30이니까 30 정도 유지하려면은 제일 좋은 거는 2000IU예요. 2000IU 정도만 꾸준하게 먹어주시면은 그 정도 유지가 되니까 괜찮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제일 좋은 거는 햇빛 노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있고, 요새 최근에 이제 병원에서 이제 주사제도 써요. 주사제는 이제 20만 단위. 20만 단위가 뭐냐면은 3개월에 한 번 맞는 건데, 그 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2000IU를 3개월 맞을 수 용량이 바로 20만 단위예요. 그래서 3개월에 한 번 20만 단위를 맞든지 아니면 2000IU를 그냥 매일같이 먹든지 그 둘 중에 하나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코엔자임 10. 오늘이 사실 그 내용이 비타민의 전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양이 좀 많긴 합니다. 그냥 좀 들으시고요. 화장실 가시고 싶은 분들은 알아서 가셔야 될 거예요. 네. 코큐텐. 이거는 뭐냐면은 영양소 중에서 굉장히 외국에서는 제일 많이 팔리는 영양제 중에 하나가 코엔자임 10이에요. 1957년도에 프레디 크린 박사가 그 이분은 이제 그 위스콘신 대학에 있는 그 연구 교수였는데, 하루는 실험을 하다가 소 신장에 대한 실험을 하는데 이분이 그냥 하다가 이제 어떤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실험을 안 하고 그냥 냉장고에 처박아 놓고 한참 동안 잊어버렸어요. 그다음 한 2, 3주 지나서 다시 그걸 딱 열어봤는데 거기서 노란색 물질이 막 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분이 이 그 MSD 연구소 소장인 칼 포커스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이게 뭐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그게 바로 코엔자임 10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칼 포커스는 이거를 보고 나서 이 MSD 소장직을 포기하고 그 코엔자임 10 연구소를 만들어요. 그래갖고 코엔자임 10 연구에서 이바지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1990년대 폭발적으로 하고, 1997년도에 이제 코엔자임 10은 심장학 교과서에 실릴 만큼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가 됩니다. 근데 전 세계 시장의 코엔자임 시장이 거의 한 90% 이상이 1번이에요. 왜 그런가 했더니 바로 이 코엔자임 10을 만들 때는 발효 기술이 필요해요. 발효를 잘하는 나라가 어디냐? 우리나라하고 일본이에요. 근데 일본은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상업적으로.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게 그 된장이라든지 청국장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오히려 냄새나고 뭐 한다고 전 세계적으로 성공을 못했어요. 오히려 일본의 낫토를 가지고 우리가 나라 사람들이 지금 먹고 있잖아요. 건강식이라고. 그게 이제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엔자임 10 이렇게 교과서에 실릴 만큼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는 거고, 코큐텐의 작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항산화 작용이 있고요. 항산화 작용은 말 그대로 이제 비타민C보다도 50배 이상 강하다고 해요. 항산화 작용.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에너지 생성이에요.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 때 이 그 TCA 사이클을 통해서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ATP라는 에너지를 만드는데, 코엔자임 큐텐이 충분했을 때 36 ATP를 만들어요. 코엔자임 큐텐이 부족하면 하나밖에 못 만들어요. 그래서 이 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많이 먹는 영양제 중에 하나가 코엔자임 큐텐이에요. 근육이라든지 심장에
양 운동을 더 좋게 하기 때문에. 이 코큐텐은 노화의 비타민이라고 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20살 때는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40이 되면서 기하급수로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때를 브록이라고 하잖아요. 평상시에는 똑같이 운동하던 게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숨이 차다는 얘기래요. 왜 숨이 찬가 했더니 바로 심장에서 이 코엔자임 Q10이 떨어지면서 심장 근육을 통한 에너지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40이 넘어가면서 꼭 먹어야 되는 영양 중에 대표적인 게 딱 하나만 따진다 하면은 코엔자임 Q10 추천을 합니다. 그럼 음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없냐? 음식을 통해서 할 수 있죠. 음식 중에 가장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정어리. 정어리를 하루 6마리씩 먹던지 아니면은 그 소의 심장을 100g씩을 매일같이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영양제를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걸 결국은 심장이 제대로 끼어야지 각 장기에 결국은 그 피를 공급해 줄 수 있어요. 피가 제대로 가야지 각 기관들이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코엔자임 Q10은 화장품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요. 화장품 회사들이 보면은 이 왜 그러냐, 피부를 통해서 피부 노화를 막아주는 것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코엔자임 Q10이에요. 그래서 함량을 적어놓은 화장품은 굉장히 좋은 화장품이고 함량을 표시 안 하고 코큐텐만 넣어주는 것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좀 그냥 곁다리식으로 넣어 있는 것지도 몰라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비퀴놀하고 유비퀴돈 이 얘기 참 어떤 분이 이제 그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나왔는데 이게 이제 그 어디더라 2016년도인가 거기 학회에서 이제 그 코엔자임 Q10 학회에서 이제 발표된 자료인데 보면은 유비퀴놀은 환원형이고 유비퀴돈은 산화형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이게 훨씬 더 비쌉니다. 이게 이것보다도 그러면 이, 원래 환원형이니까 더 좋을 거라고 이제 했어요. 먹었어요. 그랬더니 유비퀴놀 여기 보면은 요 산화형 형태로 이렇게 해서 우리 몸에 들어갔고 환원형은 말 그대로 위에서 산화형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들어오는 거는 산화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유비퀴놀을 먹든 유비퀴놀을 먹든 차이는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이제 그 알아서 이제 드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체내에 함유돼서 이런 식으로 변화해서 온다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대표적인 그거죠. 고지혈증약 스타틴. 이 약을 먹을 때는 반드시 코엔자임 Q10을 먹어라. 왜 그러냐? 우리가 이제 그 아세틸코에이에서 콜레스테롤을 생성했을 때 이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들은 이 스타틴을 통해서 HMG 코에이 리덕타제를 차단해요. 그러면 이게 콜레스테롤 생성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콜레스테롤만 생성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코엔자임 Q10도 생성률을 막아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지혈증약 많이 먹은 사람들이 나중되니까 기운이 없대요. 근육이 약해지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바로 코엔자임 Q10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고지혈증약 먹는 사람들은 반드시 코큐텐 약을 먹으라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93년도에 이미 논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프로바스티틴, 심바스타틴은 고지혈증 약인데 이 약을 먹은 사람들이 2주 정도 먹었더니 콜레스테롤, 그 코엔자임 Q10 농도가 50% 이하로 떨어져 버렸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외부에서 이거를 보충을 해줘야 돼. 그래서 고지혈증 약 먹는 분들은 반드시 먹어줘야 됩니다. 이 코엔자임 Q10 양은 어느 정도 괜찮으냐면 보통 이제 50mg을 제일 많이 추천을 해요. 50mg 먹으면 충분하다. 그래서 필요하면은 뭐 100mg 이렇게 먹어도 되지만은 그렇게 되었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그 나온 그 유방암 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옛날에 비해서 유방암 완치율이나 이런 게 굉장히 높아졌대요. 근데 문제는 합병증이 더 많이 높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합병증이 뭐냐면 심장 독성이에요. 이 항암제 중에서 보면은 이제 그 빨간약이라고 보통 많이 해요. 아드리아마이신하고 그리고 이제 허세틴부터 하고 5F 이런 약들이 심장 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암제를 맞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특히 유방암 환자분들은 코엔자임 Q10을 꼭 먹으라고 해요. 왜 그러냐? 그 심장 독성을 예방해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치료, 공격과 수비가 있는 것처럼 말 그대로 대학병원 치료들은 반드시 받아야 돼요. 치료 결과가 좋으니까. 대신 수비, 저희 같은 이제 2차 병원들에 가서 필요한 영양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영양제 주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같이 보완을 하면은 슬기롭게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항상 상처를 받아버리잖아요. 며칠 전에 왔던 분도 그 얘기예요. 대학병원에 가서
상처를 받고 난 뒤 절대 대학병원 안 가겠다고. 근데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어쩔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워낙 이 진료 시간이 짧다 보니까 충분한 대화를 못 하다 보니까 말을 정말 좀 편하게 얘기를 하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여러 아다르고 어다른 식으로 얘기하죠. 오늘 어떤 분이 이제 저희 병원에 옛날에 저희 방송에 나와서 이제 했던 그 프로를 보고 이제 오셔갖고 이제 왔는데 그분이 생각하는 거하고 제가 이제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이런데 얘기하는 거하고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본인의 생각들 뭐 이런저런 그분도 한참 영양제 이거 저거 본인 생각으로 이렇게 먹었는데 이거 먹어도 되느냐고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은 왜 안 되냐고 그러면서 우리 열 이 꼬리에 꼬리를 물잖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기도 길어지고 어느 순간 그다 좀 더 오해가 쌓이는 그런 경우들이 가끔 생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대학병원이 절대 그 선생님들이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진료 시간이 워낙 짧다 보니까 그렇다는 걸 이해해 주면 좋고요. 코엔자임 Q10을 반드시 먹어야 되는 복용하는 게 좋겠다는 사람들은 보통 40세가 넘어가면은 한번 정도 생각해 보아야 되고 고지혈증 약 먹는 사람들은 반드시 먹어야 돼요. 그리고 심장 질환들, 근육 질환자들 환자도 반드시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심장 독성 항암제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먹어야 돼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한 2년 동안은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심장 독성들을 많이 막아주는 되어 있습니다. 모든 치료는 100%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안 먹을 때보다 먹을 때가 확실히 예방을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메가3. 사실은 그 유산균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제일 많이 팔렸던 게 바로 오메가3예요. 그 오메가3는 그 말 그대로 이제 그 EPA하고 DHA가 있는데 ALA 형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가는데 얘는 식물성이에요. 옛날에는 식물 속에 오메가3가 많으니까 이것만 열심히 먹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했는데 실제 이 ALA에서 EPA, DHA로 가는 거는 5% 0.5%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오메가3를 하루에 1g 정도 먹어주라고 그래요. 왜 그러나 체내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외부에 섭취해주는데 그럼 1g을 먹으려면 만약 식물성이라면 한 20g 정도를 먹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양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물성을 먹을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EPA는 우리 몸에 있는 염증을 막아주는 거고요. DHA는 뇌세포를 이제 그 발달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염증이 많은 사람들은 EPA 함량이 높은 거를 먹는 거고 염증이 거의 없는 사람들은 뭐 EPA 먹을 필요는 없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염증은 모든 질병의 근본이에요. 암을 포함한 대부분의 병들이 염증들이 기본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 함량이 뭐 하루에 1g 정도는 먹어주는 게 좋다 하고 되었습니다. 작용은 어떻게 하냐? 말 그대로 이제 그 동맥경화증, 염증들, 콜레스테롤 떨어뜨려주는 그런 것도 있고 뇌기능 이런 그리고 또 하나 관절염, 관절도 염증이기 때문에 그리고 암을 예방해주는 그런 효과들. 작년에 이제 갔던 학회 중에 미국 그 암 악액질 학회를 갔었어요. 암 악액질이 뭐냐면은 암 환자들이 암으로 죽는 경우보다 굶어서 죽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암과의 싸움이 말 그대로 그 체중과의 싸움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면역과를 면역을 높여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면역도 중요하지만 체중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나빠지는 시기가 뭐냐면 체중이 빠지면서 갑자기 나빠져요. 환자분들이. 저희들 환자들 보게 되면은 그 항암 치료 잘 받아서 초반에 결과가 좋았던 환자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체중이 빠져요. 근데 처음에 결과는 안 좋은데 체중이 증가하는 환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을 계속 추적 관찰을 했더니 나중 되니까 오히려 체중이 결국 초반에 결과는 안 좋아도 체중이 늘어나는 사람들이 오히려 결과가 더 좋아요. 암만 초반에 결과가 좋아도 체중이 빠지는 사람들은 나중에 결과가 안 좋아져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어떻게 잡느냐 하면 결국은 이제 혈액 검사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인터루킨 6라는 검사를 통해서 근육이 빠지고 이런 거를 하는데 그런 걸로 해서 이제 문제가 되면은 반드시 이 단백질 섭취, 특히 이제 그 우리가 보통 이 체중에 관련된 이제 단백질이 있어요. 그게 이제 또 그거는 전문의 약품이기 때문에 처방받아야 되는 약이긴 하지만은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보충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진짜 암과의 싸움들이 보면은 그 항암제 어떤 이 항암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체중을 잘 유지하는 게 더 좋다는. 그때 이제 9월 달에 미국 암학회에서 이제 그 유명한 그 제약회사 이제 연구소 소장이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그 체력이 괜찮을 때는 적절한 용량을 쓰지만은 체중이 빠지고 체력이 안 될 때는 5분의 1까지 용량을 줄이라고.